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충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1절부터 24절. 사사 드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에 충분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사사 드보라를 보내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재판장의 역할을 맡는 동시에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를 담당했던 시스라까지도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즉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킨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오랜 시간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도 커 보이던 시스라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고 야빈은 그리도 쉽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진멸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성숙케 하시고 지경을 넓히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의미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가운데 의미를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가운데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마주하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먼저는 자신을 뒤돌아보며 부끄럽게 살았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